이제 챕터 2인데요. 최초 인류의 이 발상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인류의 발상지. 우리 성서를 공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우리가 이거 다루고 있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제가 신학교에서 한 20년을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한국 신학교가 아니에요. 미국하고 카나다의 백인 신학교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신학교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선진국 신학교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목사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여기 사모님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사모님들은 특히 더 약해요. 왜냐? 자기가 좋아서 신학교 간 게 아니거든요. 남편이 좋아서 가가지고 했으니까 사모님들은 어쩌다가 사모님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이 사모님이지 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사모생활 10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20년 하다 보니까 난 잘 모르는데 나이 괜히 사모사님만 듣다 마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교인들 중에 우리 사모는 왜 저래? 또 목사님들도 신학교 나왔지만 그 후에 이런 부분에 훈련이 잘 안 됐다 보니까 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바쁘니까 이런 걸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고 교인들에게 쫓기고 이러다 보면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고 또 교회 안에 또 문제들이 생기면은 그 문제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 버리고 예.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 이 사역자들의 문제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 공통이에요.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만 제가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똑같아요. 어디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국의 제3세계의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오랫동안 근 20년을 훈련시키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시작이. 그래서 여기 특히 이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을 겸손하게 앉아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분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저분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나름대로 아카데믹 훈련도 제가 대학 생활만 22년을 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요. 그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분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저분 걸 몽땅 나한테 주십시오. 네, 라는 마음으로 앉았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 저분 무슨 말할까 하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냥 인포메이션 좀 따가지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발전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앉아있는 나의 이 테이블 팀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하게 귀를 열고 탁 듣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네. 인류의 이 최초 발상지 하면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 보면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 시작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나오는 이야기구나. 거기에 보면 강이 4개가 나와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디그리스강 이렇게 나오는데요. 히데겔이란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원어 성경에는 디그리스강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히데겔 하면 디그리스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네 강들 중에 두 강만 현존하고 나머지 두 강은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 없어졌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딘가? 전문가들의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북쪽 학설과 남쪽 학설이 있어요. 이 북쪽 학설은 그 지도 갖고 계시죠?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날 이락과 또 터키 지방의 지도인데요. 이락의 그 북쪽 아라랏산이 있는 그쪽이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보는 학설과 또 이제 남쪽 학설은 그 페르시아만에 가까이에 있는 그 이락의 남쪽 지방 거기 보면은 갈대와 우르드 거기 있고 또 바벨론도 있고 그 지도 보시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점이에요. 그 지역을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보는 그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요, 에덴 네 강에서 발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그 유대인 말로 야차라 그러는데요. 이 말은 물이 불어나다 또는 물이 합류했다라는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하, 물이 합류한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디그리스 강과 또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만난 곳으로 보고 그 지역을 오늘날 그 남쪽에 그 델타 지역에 땅이 아주 그 비옥하고 인류 문화가 발상된 곳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인류 문화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는 바벨로니아 또는 갈대 우르 지역의 갈대아 지역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지역이 인류 발상지였다라고 이제 잠정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 석유 매장량이 그 지역에 제일 많다라고 보고요. 현재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 석유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석유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압축돼가지고 그 일어날 때 나타나는 그 물질이 석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분명히 나무도 많았고 사람도 많았고 동물도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가 발생한 곳이 그 지역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쪽에 문화가 형성됐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우리에게는 관심거리예요.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이 창세기 10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이렇게 부인들과 함께 자녀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70명의 이름이 나와요. 예,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래서 쭉 자세히 보면은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샘이죠. 쭉 보면 샘이 아들을 쭉쭉쭉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에 산 것이 쭉 이름이 나와요. 보면은 그 아들들이 아시아 쪽에 간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함이 또 있죠. 함은 그 후손들의 이름들 쭉 보면 아프리카 쪽으로 간 것이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는 야벳은 이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간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쪽 이제 그분들의 이름들 보고 어디에 갔냐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관심거리는 함에 관심이 있어요. 함의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구스라고 그러죠. 구스. 첫째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여섯 번째 아들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자세히 성서를 보세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니므롯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의 뭡니까? 손자죠. 그렇죠. 함의 첫째 아들 이름이 구수인데 구수의 몇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이에요. 예. 이 니므롯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 게 성서에서 보면요. 근데 이 니므롯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은 영걸이다 그랬어요. 한국말로 영걸. 영어로는 마이티, 마이티. 마일이란 거는 마이티란 말은 파워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래서 마이티 헌터 그랬어요. 아주 파워 있는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아주 여러 절을 사용해서 나와요. 근데 왜 이분에 대해서 나오느냐? 그 이제 성서적 또는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있어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이 전부 물로 덮였다가 이제 다 이제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땅에 음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나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물들이 우리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육식을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셔가지고 호랑이니 사자니 이런 모든 육식동물이 전에는 채식동물이었는데 육식동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들이 사람까지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들이 과거의 초식동물들이 육식동물화하면서 사람들의 위협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니므롯이라는 이 양반이 그 활을 잘 쏘고 동물들을 많이 죽이는 데 아주 앞장섰던 분인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니므롯에 대해서 존경하기 시작하고 이 니므롯이 자기네의 의식주를 공급하는 자로 이제 여겼고 심지어는 생명 구원자로까지 여긴 거예요.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주 또 생명구원자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 자연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가 높아져가지고 바벨탑을 이분이 지은 거예요. 그 옆에 이제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그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이고 지금 거기 있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거기 같은 동네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이분이 바벨탑을 지어놓고 그 바벨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벨이란 이름이 바벨. 영어는 베이벨 그러는데요.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바벨이 B-A-B-E-L. 예. 그 E-L이란 게 뭐예요? L 뭡니까? L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바란 말은 뭐냐면 게이트웨이, 입구란 소리예요. Gateway to God,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다. 그런 뜻이 바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벨탑 꼭대기에 앉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는 그러한 행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화가 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흐트러버렸잖아요. 언어를 그 당시에 70개의 언어로 흐트러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왜요? 창조의 목적을 위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창조의 목적에 위배할 때는 하나님이 가차없이 손을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 이 목회자들도요,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파워가 많아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지도자를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도자는 점점 교만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돼버려요.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크게 만들질 않았어요. 왜? 교만해지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뭡니까? 그런 큰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예. 네. 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구경을 하고 왔는데, 지옥 구경 됐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무개 유명 목사 아십니까? 아무개 유명 목사 아십니까? 나 모른다.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이용해가지고 뭐 했다고 해요? 자기네 영광 다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위배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교회, 어촌이나 농촌에 교인들 10명, 20명 놓고 임대료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높은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래서 책 쓴 게 있어요. 시중에 있어요. 그분은 대형교회를 하던 목사님이세요.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 왜 그럴까요? 내 보기엔 그분이 잘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인정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고는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 왜 만들어놨지 않느냐? 똑같아요. 저한테도요. 황 목사, 내가 너를 왜 목사 만들었지 않느냐? 넌 네 이름 날리려고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잡아서 다리 멍덩이에 물려놓든지, 안 그러면 심하면 말이죠, 구원까지도 캔슬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영적으로 다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아, 이렇게 하면서요, 사람들이 이 니므롯을 자기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7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될 것을 먼저 언제 이것이 계획이 됐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계획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놈들이 이 세상 신이 된다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종교를 이제 잠깐 보시면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 후에. 근데 니므롯이 죽기 전에 이미 그 중동 지역은 이 바벨론 종교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니므롯을 소위 태양신으로, 그 안에 세미라미스는 달신으로, 그리고 그 아들 단무지를 별신으로 숭상하게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거 꼭 우리 삼위 하느님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아버지 되는 니므롯이 죽었어요. 니므롯이 죽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세미라미스가 아기를 낳는데, 그러니까 남편 없이 낳은 모양이에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누구냐? 니므롯의 환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단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니므롯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세미라메스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로서 존경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니므롯 남편을 환생시킨 여자다 이게. 예. 이때부터 시작했어요. 여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움틀기 시작했어요. 이 니므롯을 이제 섬기고, 또 부인인 세미라미스를 섬기면서 또 이제 아들 단무지까지 이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상이 중동, 뭐 북아프리카, 또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유럽 로마 정부까지, 로마 엠파이어죠, 로마 제국까지 다 퍼진 거예요. 이 사상이, 이것이 소위 바벨론 종교 사상이, 이게 서양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구약 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영향, 로마 영향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바벨론 종교에 깊이 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 유대교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교가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이 바벨론 종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을 부를 때 성서에서요. 니므롯에 관한 이름이 각 나라에 많았어요. 니므롯을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불렀거든요. 니므롯을 성서에서 유대인들이 이 니므롯을 섬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동방태양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에스겔서 8장 16절에 거기 성서 그게 나오죠. 여러분들은요. 그 다음에 태양신으로도 믿었어요. 열왕기하 17장 6절 그부터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는 아네세미라미스는 바알티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아세라 여자 여신 아세라 우리 아세라는 말은 들었죠? 구약에서요. 거기 나오죠? 사사기 6장 25절 열왕기상 14장 15절 쭉 내 성경 구절을 거기다 잔뜩 적어놨어요. 또는 아스타롯이라고 불러요. 사사기 2장 13절 또는 달신이라고 열왕기하 17장 16절 또는 하늘 여자신 하늘 여신이라고도 부르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8절 또 그 아들을요 별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6절 21장 3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바벨론의 이 삼신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의 종교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종교를 둘을 동시에 같이 섬겼던 거예요. 자, 니므롯이 죽은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단무지가 환생했다고 믿으면서 이 바벨론 종교는 세미라미스가 주 하나님으로 이 자기네 세 하나님 중에서 이 여자가 더 강한 영향이 있는 하나님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여자가요. 그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벨론 사람들은요. 바벨론 종교에 영향받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자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이 강했어요. 이 여자 신에 대한 숭배 사상이 강한 것이 바벨론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유인물에 보시겠지만 이 세미라미스가 아들 단무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더 강한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유방을 18개에서 24개의 유방을 가지고 있는 여자로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 사진들 거기 쭉 보시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유방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풍요와 다산. 그거 적어 놓으세요. 세미라미스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는 아이를 자라게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행운을 갖다 주는 행운의 여신이에요.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이 여자의 신을 달신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동 지방은 햇빛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낮에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더워서 밤 되면은 시원한 공기들을 주면서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소망을 주는 그래서 달을 더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이 밤에. 중동 사람들은 지금도 밤에 주로 이제 밥 먹고 밤에 야간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쉬었다가. 그래서 달 중에서도요, 한 달 중에서도 이 초승달을 가장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달의 시작이 초승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갖다 주는 게 쭉쭉쭉 나가다 이제 보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듯이요. 이 초승달을 세미라미스 여자의 여신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승달을. 왜냐하면 이 초승달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주는 존재로서요.
생명, 기쁜 소식, 풍요, 행운, 소망, 복을 가져다 주는 세미라멧의 여신상과 같이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초승달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스바냐 1장 5절. 또 이분들은 이 초승달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새달이라 그랬어요. 새달. 새달. 뉴문이라고. 뉴문. 그리고 뉴문의 장식까지도 이렇게 목걸이 만들어 갖고 달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1절에서 26절. 이사야서 3장 18절. 다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분들의 그 명절을 지키는 것 중에서 월삭이란 말. 우리 그런 말 들었죠? 월삭. 이 월삭이란 말이 초하루란 소리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월삭을 뉴문 페스티벌 그랬어요. 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월삭을 지킨 거예요. 이 초하루 날 잔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뉴문 페스티벌, 한국말로는 월삭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사무엘상 20장 5절, 이사야서 47장 13절, 심지어는 골로새서 2장 16절.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런 데에도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월삭이란 말 나오죠. 예. 이런 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지만 골로새에 사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지만 아직도 이 바벨론 문화 속에 젖었어요. 이 혼합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와. 이 월삭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볼게 누구를 지금 섬기는 거예요? 세미라미스를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여신 숭배 사상이 확산이 됐어요. 바벨론 종교가 확산된 거나 마찬가지. 쭉 확산되면서요. 이 여신에 관한 이름들이요. 전 중동 지방과 북아프리카와 이 유럽을 퍼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미라메스의 이름들을 하늘의 여왕, 이스타르, 그 다음에 소위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는 아스타르테,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 또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나히타, 이집트 사람들은 이시스, 이렇게들 다 불렀어요. 그분들의 그 사진들이 옆에 쭉 보면 나와요. 보시면 그 여자분들 그 사진 딱 보면 머리 위에 옆에 뭐가 있습니까? 초생딸 보이십니까? 예, 이 초생딸이. 예. 그 다음에가 이 세미라미스가 유럽으로 흘러가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데미라고 부른 거예요. 아테미. 그래서 우리 에베소에 그 아테미 여신상이 있는 이야기 들었죠? 그게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8절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이분을, 이 여자를 다이아나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권 사람들은 이 다이아나라는 여자 이름이 많아요. 그 유명한 찰스 왕자의 부인도 다이아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는 마이 레이디 그래서요. 그것을 메아 도미나 그래 또는 마돈나 다 같은 뜻이거든요. 이렇게들 다 부른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헤르타,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은 디사 여러 이름들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아베 마리아 할 때도 마돈나 그러죠. 마돈나 우리 마리아를 이제 거의 그렇게까지 만들거든요. 마돈 마이 레이디 이게 대문자 L이에요. 마이 레디 하는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올림픽 봉화 사진 거기 있어요. 예, 그리스의 이 모든 그 여신들을 숭배하는 그와 관계돼 가지고 올림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올림픽 할 때 그 여신들에게 봉화를 올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여신들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옆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미국의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Statue of Liberty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었던 여신과 이 자유의 여신상과 다 같은 거예요. 이게 수호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욕에 이렇게 해놓은 크리스천 그룹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자유의 여신을요. 이분들은 이런 깊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 여신이 미국을 보호해 줄 걸로 믿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그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었지. 그 다음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로마 가톨릭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단무지를 섬기는, 별을 섬기는 사상이 점성술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 지금 우주 바깥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자리를 보면서 점도 치고 운수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띠,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하는 거 있잖아요. 다 거기에 연계되어 있고, 이 서양 나라 가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오스트레일리아나 카나다까지요, 거기 나라의 신문들을 보면요, 신문에 꼭 뒤쪽에 보면 매일 운수가 나와요. 매일. 우리도 나오죠? 보면은 전부 다 점괘, 점괘. 점괘가 뭐냐? 별자리, 별자리들 가지고 운수를 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문이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하루 내 운수가 어떤가 하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데 들어와서 운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래서 당신 무슨 띠야? 12살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띠동갑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건 크리스찬 랭귀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지금 깊이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서에서는요, 이 모든 사탄의 이 그룹들을 하나님이 동물화 시켰는데, 이것이 용으로 나타나고 뱀으로 나타나고 또는 코브라로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처음에 유혹했던 그 사탄이 뭐였어요? 뱀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뱀으로 나타났는데 그 뱀이요, 뱀이 날아다니는 뱀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2절에는 뱀인데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제부터 너는 겨다니리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시작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탄을 결박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면 단수예요. 사탄을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똘마니들 아니고 제일 높은 놈. 그럴 때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결박시키는 사탄의 이름을 그랬어요. 사탄이다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옛 뱀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옛 뱀은 언제 예십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용이다, 그 다음에 또 마귀다 그랬어요.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누굽니까? 요 놈이 타락한 루시퍼예요. 예. 근데 그 놈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용으로 보이고 뱀으로 보이고 코브라로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신들을 보면요, 각 나라의 종교를 보면 다 용을 섬기고 뱀을 섬기고 코브라를 섬기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거기 보면 나와요. 심지어는 WHO 세계보건기구의 그 마크를 보면 다 거기에 뱀이 있어요. 거기 나오죠? 예. 왜 뱀이 있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주전 이야기예요. 주전 한 4, 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 뱀이, 이 용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당시 그리스의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앞에서 선서했어요. 선서할 때 보면은 나는 아폴로 아스클레피오스 히게이아 파나시아 그리고 모든 신과 여신들에게 선사오니 이렇게 뱀의 신에게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이렇게 쭉 하다시피요. 이 의과 대학과 의사들과 관계들은 모든 마크는 다 뱀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아시죠? 군인들도 병과마다 이렇게 병과 마크를 달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이거 보병 그 군인들 보병은 칼과 이 총 있고 군의관들은 무슨 마크인지 아세요? 뱀 마크를 달고 다녀요. 예. 엠브란스에도 뱀을 봤어요? 다 봤죠?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KBS의 그 콩고강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신이 아미와타라는 게 마미와타예요. 마미와타. 그 이제 그림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아프리카의 마미와타 신을 딱 보니까 이게 뱀, 여자의 뱀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모든 신들 보면 다 이 뱀의 관계되는 신들이에요. 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존재를 찾아 그것에 의존하고 경배한 것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다.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것이지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이 중 특히 처음 네 계명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을 수직 계명이라고 한다. 이 수직 계명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경고하셨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므롯이 쌓은 바벨탑은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렸고 언어를 흩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의 역량을 극소화시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한 70족속들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다. 이때 그들은 사탄의 종교인 바벨론 종교를 함께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새롭게 거주하게 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바벨론 종교를 정착시켰다. 현재 인간의 언어는 6,500여 개로 증가되었고 언어의 숫자만큼 바벨론 종교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흩어진 지역마다 바벨론 종교가 어떻게 정착되었고 확장됐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것을 통해 세계 모든 종교석에 자라난 또 자리 잡군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우선 잠정적으로 끝내려고 그래요.